안녕하십니까. LX 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폭탄 하면 떠오른 독립운동가 있으시죠? 네, 바로 매헌 윤봉길 선생입니다. 매헌 선생이 약간의 나이에 펴내신 농민 독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해 의복, 주옥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 생산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처럼 농업은 현대 문명을 유지하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산업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농업과 ICT 기술 융합을 추진하여 정밀농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밀농업이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등을 통해 전통적인 투입 자원인 노동력 및 투입제를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LX는 드론을 통해 취득 가능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이끌고자 합니다. 이제 LX가 그리고자 하는 정밀농업과 미래 비전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라는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농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어그테크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이란 각종 ICT 기술을 활용하여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 생산 방식으로 농업 분야의 정보화, 기계화 등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글로벌 농업 기업들 역시 생산성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은 위성 이미지, 무인 항공기 데이터, IoT 센서 및 기상 정보 등 타 분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 농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밀 농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솔루션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상 및 이미징 기능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모델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확보할 수 없었던 통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미래 농업은 환경 정보, 투입제 정보, 기상 정보, 생육 정보, 병 해충 방제, 수율 정보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 정보 기술에 의해 농산업 관련 주체들이 최적으로 연결되어 과거의 경험 기반 농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들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밀 농업의 핵심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LX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판으로 농업 분야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인기 영상 기반 농경지 관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변동성 평가라는 R&D 정책 과제를 통해 LX는 고정밀 무인기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농업 분야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이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분석 모델, 알고리즘,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본사, 연구원, 지역본부, 대학, 기업 등 산학연이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고정밀 무인기 영상 데이터 수집입니다. 농업 분야 농경지 관측 정보 구축을 위해 3대 작물에 대하여 5대 주산지를 대상으로 전체 3개년 동안 고정밀 드론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수집이 예상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연간 약 4TB가 예상됩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분석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드론 영상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분석 모델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이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1차적인 성과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수급 조절의 기초가 되는 재배 면적, 작황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축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작황 모니터링과 농산물 수급 관련 정부의 의사결정 등에 선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촬영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처리하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타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기관으로서 LX의 데이터 기반 사업 구조 설계 정밀 농업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체계와 절차를 갖출 수 있으며 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 체계와 절차는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빌딩 등 공간 정보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 즉 스마트 X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밀 농업 분야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체계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생태계를 이끌어갈 공사로서의 전략과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명실상부한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LX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와 위치 정보를 융합함으로써 고품질, 고정밀 농업 빅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분석 알고리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등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 완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4차 산업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정밀 농업을 선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다양한 스마트 X 분야의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